마라롱샷 먹을까? 마라탕 먹는데 끌려서 시켰지. 껍질 열심히 까도 먹을 건 없는데 감칠맛은 튀기네.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마라탕 그리고 마라롱샷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롱샷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마라롱샤 먹어볼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우연히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먹어볼게요. 예의상 마라탕 먼저. 바로 이 맛이, 마라탕은 매운맛이 질린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네. 근데 괜찮다. 마라탕 항상 개인이 추가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막 재료 이것저것 추가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기본 마라탕, 뭐 소고기 마라탕, 양고기 마라탕 이렇게 해서 주문했는데 오히려 그냥 먹을 때보다 재료들이 좀 다채롭게 잘 들어있네요. 괜찮은데요? 괜히 열심히 맨날 고민했잖아. 제가 예전에 마라탕 초창기 먹을 때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국물은 먹으면 안 돼요, 국물은 원래 먹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지금은 국물 잘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너무 맛있는데요. 여긴 또 완전 다른 이제 볶음면이 기다리고 있네. 와, 진짜 강렬해. 뭐야, 오징어 엄청 크네? 한 입? 이거는 마라탕이잖아요? 마라롱샤잖아요? 얘를 먹으니까 이제 그 마라의 그 얼얼한 게 쫙쫙 입안에 퍼지는데 이럴 때 한번 또 음료 가져야죠. 빙홍차랑 맥주를 준비했거든요? 둘이 섞어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비유를 만들어보죠. 이만큼 잘 따른단 말이죠. 건배 짠!
야, 되게 뭔가 오묘한데 맛있는데요? 살짝 달콤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 궁금하다. 원래는 라거잖아요. 근데 에일류, 과실향나고 막 이런 맥주 있잖아요. 그런 맥주 먹는 느낌인데? 와, 근데 예정에도 없이 너무 많이 먹었다, 맥주를. 갑자기 막 배가 차는 느낌인데? 그럼 마라롱사. 아주 술안주로 딱이구만. 뭐가 없어요, 여기 집게는. 내장. 몸통을 눌러주고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쭉 빨아먹는 게 뭔가 그 감칠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마라롱사를 누가 먹기 시작했을까? 갑자기 기원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 오, 여기는 보기 드문 빨간색 이거 알인가 얘?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는구나. 처음엔 되게 정성껏 까먹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냥 막 손으로 부시고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본의 아니게 1:1이 돼버렸네. 짠! 어우, 1:1도 괜찮다. 단맛이 더 올라와. 맥주 한잔 하면은 또 이런 거. 둘이 진짜 다른 매력이다. 같은 마라잖아요. 둘 다 너무 맛있는데요.
뭘 짠데 깨 먹게 되네. 짠. 깔끔.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마라롱새 먹어봤는데, 야, 비싸거든요? 36,000원인가 그랬으니까. 가성비나 뭐로 보나 많이 떨어져요. 근데, 잘 먹었습니다. 이제 몇 번 까다 보니까, 그 까는 것도 어렵잖아. 여기 옆에 그냥 머리 떼고, 몸통 떼고, 여기 이렇게 눌러줘요. 여기 양옆을. 이렇게. 하고서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벌려. 그리고 살을 빼줘요.